저는 앞으로 수지 씨한테 잘할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아, 선생님이 네. 잠을 좀 잘 주무신다니까 정말요. 다행이네요. 잘 잘 정도가 아니라요, 수지 씨. 네. 저 여기서 엄청 행복해요. 아, 진짜요? 어, 이런 진짜 친구들을 다행이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제가 이것저것 다녀보면서 이 집에 처음에 놀러 왔을 때, 촬영하러 왔을 때, 이제 여기 집을 공간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뭐 많이가 뭐가 없구나 하고 침대를 제가 봤었는데 침대가 그때 저쪽에 있었죠. 여기. 네, 그리고 약간 기분 전환이 할 수 없는 하늘색 같은. 그것도 한 9년? 아, 그것만 계속 쓰셨어요? 네, 9년. 아. 근데 원래 침구려는 9년씩 쓰면 안 되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타월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그거 진드기 방지라 그래서 9년 동안 했는데. 감도 되게 좋았어요. 예, 근데 안에 있는 이제 솜이 다 낡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수지 씨가 네. 저희 남편이랑 너무 비슷한 게 네. 남편이 계속 이 침대 머리를 여기로 넣으라고 할 때 남편이 얘기할 때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수지 씨가 여기 옮겨주고 나서 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수지 씨 그 테이블요. 이거. 저 테이블 저희 거실에 왔을 때 네. 저 이분하고 저하고 야, 이 테이블은 이거 뭐지? 어중간하게 높고 아니 차를 막을 크고. 수도 없고 크고 이 뭐야? 했는데 어떻게 이걸 침대 옆에 놓을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집에는 얘보다 좀 한 5cm 작은 게 있어요, 집에. 같은 거요? 아니요, 달라요. 다른 거요? 예. 저희 집 거는 이제 화이트 톤인데 예.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거예요, 저희 집보다. 그래서 예. 이걸 살까 말까 하는데 침대 옆에는 어쨌든 사이드 테이블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이 저 냉장고로 갖다 놓고 쓰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좁아요. 네, 너무 좁아서 야, 그럼 선생님은 너무 편하지가 않겠다. 그리고 높이도 높지도 않고 낮고 네. 게다가 저기다가 저는 밤에도 물 먹거든요. 네네. 물병 올리고 네. 뭐 안경하고 책 놓고 하면 비좁았는데 완전 맞아요. 좁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네모난 것도 부딪힐 수 있잖아요, 자다가. 너무 그래서 좋아요. 라운드로 예. 해가지고 좀 크긴 한데 여기 다 올려놓으실 수 있어요. 게다가 저는 조명도 있고 뭐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램프 사진도 놓을 수 예. 있고 뭐. 그리고 무엇보다 수지 씨 네. 이 알렉산드로 티르포의 감이요. 수지 씨 이거 감이요. 맞아, 수지 씨 들어보세요. 이거요 완전히 그 풀한 면같이 너무 좋잖아요. 게다가 이것도 네. 너무 제가 좋아요. 이걸 사면서 야 선생님이 놀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큰 샴 베개라고 하잖아요. 이걸 샴 베개라고 하나요? 네, 약간 그 베드에다가 네. 되게 큰. 예. 네. 근데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네. 저는 침대 헤드가 이렇게 생긴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쿠션으로 하니까 네. 와 너무 좋아요. 전 한번. 좋네. 남편하고도 앉아본 침대 우리 수지 씨랑 같이. 아니 선생님 이거 쿠션 진짜 편하다. 너무 편해요. 네. 수지 씨도 사셔야겠다. 저는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정말요? 정말요? 네. 하나 또 베개 네모 쿠션 더 작은 쿠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하나 조그만 거 있어도 예쁘겠다 싶었는데 일단 두 개만 해봤어요. 우리 아들들 방도 다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어머 선생님이 여기서 어떻게 밤에 하실지 알겠다. 어떻게 저도, 하는지 아세요? 저도 오른쪽에 이게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지. 뭐 당연하죠. 여기서 뭐 이것도 바르고 안경도 쓰고 스마트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다르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 패드도 샀잖아요. 그래, 이 패드 어디서 사셨어요? 이것도 다 이것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패턴에 이제 제가 또 이 패턴을 이런 패턴도 있고 뭐 네모난 패턴도 있고 그게 수지 씨가 네. 완전 세련된 거예요. 제가 네. 이런 패드 많이 봤거든요. 네. 천시로서 안 까는데 아~ 이게 너무 세련된 거예요. 선생님하고도 어울릴 법했어요. 네. 저 이 패드도 네. 한 10개쯤 사놓으면 안 될까? 아신 PD나 이거 안 되나? 저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 거고 이 뒤에다가 제가 커튼을 맞췄거든요. 보여주신 네네. 그 푸른색 너무 좋아요. 네. 왜 청색으로 했냐면 벨벳은 약간 더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여름에도 해야 되니까 여름에도 시원하게 보시라고. 너무 이쁠 네. 것 같아. 그때 제가 아까 샘플 네. 봤는데 너무 이쁠 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지금 외국에서 바다건도 오고 있죠. 네. 네.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치고 거기다가 이거 하나를 바깥으로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 시스루는 그대로 입고. 네. 이렇게 놔두고 낮에는 양쪽으로
벨벳 커튼을 치고 요거를 뭐 이렇게 놔두셔도 되죠. 에이, 조금 좋아요. 보이게 그걸 놓으시면 낮에도 좀 진한 색이니까 좋아요. 주무실 수도 있어. 싱피디 시집 가면 베딩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네. 이렇게 저녁에 저 네. 잠자기 전에 옛날에는 누워 있는 게 고통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되게 진짜요? 좋아요. 여기 한번 불 좀 꺼볼게요. 살짝. 네. 아, 이런 정도 이렇게 밤에 스시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 아늑하네요. 너무너무 아늑해요. 너무 아늑해요. 다행이다. 남편 오면 네. 하, 여기서 재워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재워야지. 수지 씨 덕분에 제 방이 완전히 아 이거는 공주님 방이 아니라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나 그냥 호텔 온 것 같아요. 6스타. 기분 전환하실 때는 이런 것도. 무엇을 쓰는 물건인 거는 네. 어디가나 어울리네. 네, 이런 것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아주 어때요? 우리 앞으로 어머 너무 예쁘다. 저는 항상 매드 옆에 사이드 테이블에 조그만하게 해서 꽃을 넣거든요. 아, 오케이. 너무 달라요. 알았어. 거기 좀 누워보셔. 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홍 박사님의 사랑이 겨울이에게 너무 갔다? 그럼 제가 질투에 불타는 눈빛으로 노란 장미를 꽂을 거예요. 노란 장미의 꽃말은 질투. 진짜 침대 옆에 꽃이 있는 건 기분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죠? 어떠신가요? 옆에 꽃이 있으니까. 나 갑자기 저 사실은 답답해가지고요. 코로나 네. 끝나면 네. 뿅 하고 남편 두고 유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유럽 지금 당장 안 가도 되겠어요. 수지 씨의 이 인테리어면 나 코로나 끝날 때까지 1년은 여기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조그만한 꽃병으로 해서 미니 장미 같은 거 있죠? 조그만 애들이나 이거 이쁘다. 그거는 여기 놓기는 조금 크긴 한데 꽃은 많아도 좋아요.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면 진짜 좋겠어요. 오케이. 그런 나 갑자기 수지 씨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 아 진짜요? 기분이. 기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잖아요. 기분 전환은 하게 해드리겠다. 네, 그게 저의 수지 씨, 목표였어요. 이건 저의 기분 전환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네. 사이코 테라피. 마음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처럼. 그리고 수면 테라피. 그리고 갱년기 네. 남편을 둔 아내로서 컴다운. 근데 정말 이런 침구류 하나만 바꿔도 기분 전환이 기분이, 엄청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정리를 해야 돼. 그죠, 깨끗하게. 네, 정리하고 오래된 것들을 조금 바꿔보고 돈이 덜 드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제가요, 오래된 네. 저희 남편을 얼마 전에 네. 눈푹 꺼져가지고 너무 늙어 보여서 거기도 고쳐줬어요. 진짜요? 네.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네. 훨씬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국진 씨는 너무 좋겠다. 왜요? 수지 씨 같은 아내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집을 막 해도 오빠도 그래요. 이렇게 깨끗한 정리 잘된 집에서 살아본 거 처음이라고. 자기는 좋다고. 심피디 나 늘 얘기했었지. 나도 아내가 필요하다고. 나도 일하고 딱 들어오면 정리가 된 집이 좋은데 나는 일하고 들어오면 헌버스만 같이 지내잖아. 온 화장실은 물 다 떨어져 있고요. 여기 애기 아빠 옷은 대여섯까지 양말하고 제가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저도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부지런해지도록 할게요. 네. 수지 씨가 이것 말고 저한테 또 하나 베딩 주셨잖아요. 나 그것도 노란색. 갖고 올게요. 수지, 가서 얘기하지. 수지 씨, 수지 씨가 랄프 로렌에서 이 베딩을 사서 왔는데요. 네. 꽁꽁 쌓였을 때 아니, 저는 선생님네, 보자마자 선생님네 이 커버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구입을 했는데 네. 선생님이 이제 골드색도 좋아하시고 맞아요. 저는 옐로우를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따뜻해 보이는, 포근해 보이는 느낌. 네. 네. 그리고 봄이 되면 또 봄 같은 느낌. 등 느낌. 네. 그래서 이걸 하나 샀는데 저 사실은요 이게 배달이 왔잖아요. 네. 또 놀라셨어요? 꽁꽁꽁꽁 묶어서 왔는데 노란 게 우중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으악 했는데 수지 씨가 펼쳐보래. 네. 펼쳐봤더니 펼치고 이불을 넣으면 더 예뻐요. 네. 이뻐요. 우와, 이런 베딩은 잘 없잖아요. 너무 예뻐요. 네, 그러면 이거 기분 전환
완전 되죠 또 때, 기분 전환이. 예, 할 때 이렇게 해서 네. 레딩까지. 어때요? 마음에 톤. 드시죠? 이렇게 지난 한 달 반 동안 사실은 아홉 곳에 또 커튼까지 열고 가셨다고 하지만 2, 30번을 저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고속터미널에 가서 꽃까지 산 우리 수지 씨의 노력에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유, 수지 씨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제가 마음을 알아요. 게다가 막 수지 씨 사비까지 완전히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 제가 그거 생각하면은 제가 은혜 갚음을 해야죠. 아. 와, 우리 여기 뒤에 네. 그냥 확 하고 한번 누워볼까요? 여기요? 여기요? 뭐 중학교 친구들끼리 같긴 하지만 이렇게 누워보고 싶어요. 와, 편안하다. 그럼 좋죠. 저는 앞으로 수지 씨한테 잘할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너뷰티도 가르쳐 드릴 네네. 거고요. 근데 네네. 선크림 열심히 바르세요? 여기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요. 여기만 안 발랐어. 아, 수라백상 되고 싶으세요? 아, 그런 거예요? 손등은 안 바르게 되고 여기 안 바르게 되더라. 그러면 얼룩덜룩 아수라백상 되죠. 그럼요. 수지 씨, 네. 우리 얼굴에서 제일 얇은 데가 여기하고 여기인데 어머, 네, 좀 따라와도 데라. 바르세요. 발라야지. 난 또 잔소리한다. 수지 씨, 오늘한테 잔소리 안 할래. 근데 아니, 수지 씨는 뭐 어쨌든 이뻐요. 하지만 제가 수지 씨의 미모를 더 유지시켜드리기 위해서 잘 먹고 수지, 네. 잘 바르고. 근데 저는 네. 수지 씨가 저를 이렇게 아 정말 힐링이 아니라 테라피 치료를 네. 해주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진심으로 아, 정말 정성과 마음이 들어서 국진 씨 어딨나? 여기 메인 카메라. 네. 국진 씨 장가 진짜 잘 가셨어요. 그쵸? 장가 잘 간 두 남자 만나서 골프 치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목표는 달성한 것 같아요. 에드 선생님이 집에 계실 때 편안하게 네. 계시게 됐구나. 네. 네, 그런 생각. 목표는 당연히 달성하셨고요. 네네. 저기 앉아있는 우리 싱피디가 네. 상당히 눈이 높거든요. 네네네네. 그 싱피디가 네. 감탄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나 이제 여기에 첫 손님으로 누굴 모실지라. 네. 어머, 진짜 손님 모시려고요? 아, 당연하죠. 그럼 너무 좋겠다. 예, 근데 네. 순번이 있으니까. 네. 제가 정해볼게요. 또 수지 씨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마음 같았으면 국진 씨를 제일 먼저 모시고 싶지만 네. 국진 씨는 바쁘니까 특별히 다음에 제가 모시고요. 네. 제가 가까운 친한 분들 여기 모셔서 네, 네. 한 분 한 분 다 네. 서빙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저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강수지 TV 구독자 여러분, 수지 씨는요 언제나 진심이세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이시고요. 사랑 많이 해주세요. 전 남편하고요. 네. 네. 언제나 기분 좋을 때 이거 해, 하트. 아, 이런 것도 해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웃음) 일단은 수지 씨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